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오셨던 분들도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1월 10일 대책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도심 내에서 이제 주택 그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도심에서 이제 그러면 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뭐 70, 80%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세제 혜택 방안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전세 사기 같은 것들 많이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비아파트 시장, 그래서 빌라,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시장들이 뭐 거의 거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순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주택 비아파트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들이 좀 마련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아무거나 사면은 이제 주택, 그러니까 주택수 불포함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세, 취득세, 이제 종부세 하실 때. 근데 이제 아무 주택이나 빼주는 거는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면서 소형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올해 내년에 짓는 거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올해 내년에 짓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기축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 중에서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거. 네, 그러면서 그 아파트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빌라, 오피스텔 다 포함되죠. 그리고 매매가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이하여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내년에 지어지는 신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 등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시고 60일 안에 임대 등록하시면은 또 이렇게 주택수 불포함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임대 의무 기간을 좀 채워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서 이제 신축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더 수요가 몰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이번 달 이제 4월 말에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4월 지금 그래서 뭐 적용 시기는 뭐 이때 대책 나온 때부터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나왔던 대책이 있죠. 서울시에서 나왔던 대책은 이제 강북권 대개조 정책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제 강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쳐둔 그 표시를 해둔 곳은 물론 다 좋은 지역인데 투자하기에, 근데 이제 그 뭐 요즘에 수요가 좀 많은 곳,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수요들이 좀 많은 곳 위주로 좀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뉴타운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투자 수요가 있는 곳들이다 볼 수가 있고, 뭐 마포는 이미 집값이 비싸죠. 집값이 비싼데 마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강변 재개발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은평구는 워낙에 이제 집값이 좀 싼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교통 호재, 그 GTX A 노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니까 서울에 있는 뭐 재개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거고, 정비구역 기간, 그 지정까지 이제 기간이 보통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1년 이상 뭐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노후도 완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겠죠. 그래서 60% 정도 이제 낮추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재건축 특히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웬만한 곳은 다 이제 개발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좀 안 좋은 데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사업지 선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성을 높여줘야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집을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뭐 추가 분담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다라는 거라서, 특히 이제 역세권
같은 경우에 종상향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으로. 보통 3종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400%까지 이제 용적률 받을 수 있으니까 뭐 200%, 300%대 용적률 가진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그 요지가 용적률 높여줘서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기존에는 공공기여분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으라거나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 공공기여도도 마찬가지로 강북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가 평균인데 이제 10% 정도로 이제 낮추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산자락 모아타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남산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좀 수혜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이태원이나 뭐 이렇게 용산 쪽에 보시면 후암동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낮게 지어져 있어요. 저층 주거지들이 막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PM을 하는 이제 사업지가 하나 이태원 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그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로 재개발을 하면은 재개발인데 1대1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현행 이제 고도지구 완화가 이제 20m에서 45m까지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전 두 배 정도 이제 받았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 일반 분양 그 분이 조합원 분양분만큼, 그래서 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암동 일대라던가 뭐 이런 데들 또 좀 각광을 받는 게 좀 고도 제한 완화에 힘 그 탄력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0일 대책에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초과익환수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 분담금 말고 추가로 개발 부담금 형태로 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 분담금 말고 또 별도로 내셔야 되는 거야. 조합원 1인당. 근데 이게 한강맨션 같은 데는 지금 7억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그러면은 동일한 평형으로 아파트를 가더라도 뭐 7억에서 한 10억 사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추가 비용을.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익환수제가 있는 한 사실 재건축은 더 이상 이제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완화를 하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에서 뭐 평균 뭐 2-3천만 원 정도 이제 낮아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수익성이 좋은 단지들은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좀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됐고,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뭐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받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이제 보유기간이 1세대 1주택 기간이 그 2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은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갈등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만 원대 정도 이제 공사비였는데 평당. 근데 그 23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뭐 그 700만 원대 육박해요. 근데 요즘에 제한되는 공사비는 700만 원대가 있느냐? 없어요.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제한된 데 금천구 남서울 럭키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 950만 원 평당 제한이 됐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 평수가 다 작아요. 작은데 어쨌든 30평대를 분양을 받는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한 17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9억 나와요.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초과익환수제에 따라서 뭐 부담금까지 발생한다. 사실은 이제 추가 분담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은 부담금이 발생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더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잠실 진주 아파트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당 823만 원 제한이 됐어요. 그 레미안 원베일리 얼마 전에 입주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500만 원대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추정 분담금이라는 건 추가 분담금이에요.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재건축 자체가 원래 이제 아파트를 부숴서 다시 짓는 거니까 사실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한 10%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 몇 세대 분양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200세대 정도 일반 분양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비해서 원래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데, 현재 이제 남아있는 곳들은 뭐 용적률이 뭐 200%대 거의 육박하는, 간당간당한데, 애매한데, 뭐 이런 곳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이제 초과, 이 환수제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 추정 분담금은 이거 초과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신반포 18차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를 줄여서 가죠. 111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로 가면 12억 정도 부담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계주공 5단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진행 아직 그 좀 답보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는 워낙에 이제 작은 평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소형을 좀 크게 이제 늘려서 짓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곳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31제곱미터 단일일 거예요. 여기 단일 평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평대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 5억 내야 된다는 거죠. 용산에 있는 산호 아파트, 여기도 평형이 좀 줄어요. 근데 이제 5억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압구정 3구역 그 뭐 신통기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압구정에서 가장 이제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동일평형으로 이동하시면은 3억 정도가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거를 보니까 가장 작은 거 가지신 분이 뭐 가장 큰 평수로 갔을 때 굉장히 극단적이긴 한데 50억 추가 분담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재건축보다 아무래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 다가구 빌라 이런 것들, 저층 이제 주거지를 부수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일반 분양 그 분도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뭐 400세대다라고 하면은 총 800세대 정도 규모로 이제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그걸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거니까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을수록 수익성이 좋다라는 건데, 재건축은 뭐 일반 분양분이 요즘 거의 없거나 뭐 10% 20%도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뭐 적용이 되는 한 사실 이제 그 부담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이제 그 제가 그 보다 보면은 그 해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재건축 중에서도 상가 재건축 같은 것들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근데 올해의 트렌드는 뭐가 될까 보면은 재개발 빌라 시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0일 대책에 보면은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잖아요. 세제 혜택이 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금액대를 잘 맞추셔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은 3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드는 이제 신축 형태의 어떤 그 비아파트의 물건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 그 최근에 이제 그 관심 많은 그 한강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잘 찾아보면 있기는 있어요. 원룸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대지 지분이 5평이 안 넘으면 현금 청산되고 분양권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상식이기 때문에,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좀 작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 원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금액이 아주 크지 않는 한 분양권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 입주권을 받으려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래도 많이 그 재개발 수익성이 좀 나오는 곳들이 남아 있어요, 재건축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던가 뭐 신통기획, 그리고 강북 대개조 정책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적용을 하고 그 사업 속도라던가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가 올해는 좀 유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건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 서울에서 1억 미만 투자처 찾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1억 미만이면은 그 몇천만 원으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이제 그 1억 미만 투자처, 왜냐면 제가 주변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곳들의 일이 많아서 이제 가보면은
이제 그 동네 시세를 항상 보죠. 네, 보다 보면은, 그리고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두 군데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석관동 쪽은 사실 이제 규모가 큰 재개발이 막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보시면은 여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이미 지정이 된 곳들도 있고, 이 상월곡역 이 근처에도 지금 모아타운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대부분 이제 모아타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죠. 근데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시면은 사업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뭐 4, 5년이면 입주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 모아타운 1호 사업지, 시범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 번동 같은 경우에는 뭐 추진한 지 한 2년 만에 건축심이 통과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이 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 그리고 소규모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개발, 재건축이 뭐 소규모인 사업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대규모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사업 수익성이 아무래도 좀 개선이 되겠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또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라는 거고, 사업 자금도 일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점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곳 정도가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고, 그 추진하고 있는 곳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냐, 뭐 이런 사업지를 좀 선별하시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곳 중에 한두 곳도 가기 어렵다, 현재 사업성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 그리고 뭐 원룸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분양 자격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 뭐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양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신축 같은 경우에 아까 세제 혜택 때문에 접근할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모아타운 이제 권리선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신축 같은 것들 잘못 투자하시면 입주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아타운은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지 선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 것인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계약서에도 이제 특약 작성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석관동 모아타운 뭐 이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그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 위쪽으로는 지금 장애 뉴타운이 있죠.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이 거의 다 입주를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짓는 거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원래는 쪼개져 있으면은 뭐 이렇게 지을 수 있게 있는 거라서 사업 수익성 자체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 프리미엄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석관동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여기가 역을 지금 뭐 상월곡역, 그리고 돌고지역, 그리고 뭐 석계역, 신이문역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석계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광운대역이죠. 네, 광운대역에 그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지금 GTX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량리역도 가깝죠. 그래서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GTX 노선 여러 개가 뚫리는데, 강남 삼성역까지 4분 걸리고 여의도 8분, 서울역 2분. 네, 이렇게 되면 교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청량리역 호재 때문에 굉장히 주변 지역들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그리고 이 돌고 지역이나 뭐 상월곡역 이쪽은 이제 6호선 지나가고. 이쪽에 한정거장 가시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이문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타시면 청량리역 세정거장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GTX 노선을 바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죠.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위아래로 그렇게 되면은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문이 휘경 뉴타운은 거의 다 끝나서 지금 입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문 1구역, 3구역 다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가 굉장히 높게 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마이너스피로도 조금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당시에 이제 분양가가 3천만 원대 초반에 분양이 됐었어요. 평당. 그래서 그 84형 30평대 분양을 받으면 한 12억에서 13억 사이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휘경 유턴 쪽은 다 입주를 했어요. 한 군데 빼고 네,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뭐 가격선이 이런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어떤 그 뭐 석관동 모아탄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내가 사는 그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이 객관적인 가치는 아직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권리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이제 감정평가한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식 가격 같은 것들로 또 추정을 해보시는 건데 그 가격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러면 매매가에서 빼시는 거죠. 그 객관적인 가치를. 그래서 그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총 투자금과 이 주변 시세를 좀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주변 시세가 뭐 예를 들어 10억보다 좀 뭐 낮게 내가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안전하게 이제 그 투자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위쪽으로는 지금 아까 여기 상월공역 돌고지역 석계 위쪽으로는 이렇게 장인뉴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인뉴타운 중에서 이제 주요 재개발 거의 뭐 입주가 완료된 곳들이 꽤 많죠. 네, 절반 정도는 입주가 완료가 됐고 이제 절반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임은 휘경뉴타운 쪽보다는 청량리역도 좀 멀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평당 2,800만 원대 이렇게 이제 분양이 됐어요. 최근 분양한 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10억대, 9억에서 10억대 이렇게 84형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석관동 모아타운이 들어오면은 이 중간 어디쯤 이제 가격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석계역에서 한정거장 가면은 광운대역인데 그 주변에도 지금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민자 역사 물류시설 그리고 뭐 그 상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만 4,000세대 지어지니까 여기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준공 예정은 이제 2028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석관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잘 찾아보면은 1억 미만의 투자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갭 투자를 하셨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매매 가격에서 이제 전세 세입자를 맞췄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1억 미만인 곳이 있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세미나에서는 또 제가 1억 미만 투자하실 수 있는 다른 곳을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지금 그 총선 이후에 재건축은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 개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이 안 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재건축은 좀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좀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재개발은 뭐 그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같은 것들로 이제 다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이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좀 높고 사업 속도 같은 것들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재개발 쪽으로 그것도 이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좀 수요가 많이 옮겨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